지금 보내준 사연자는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사연을 보내줬어요. 이 사연자는 어릴 적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집이고, 그집 건물은 총 3층짜리 건물이고 20년이 된 건물이요. 사연자가 중학교 때 그때 정도 무려 작은 이모랑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이모가 어떤 분이시냐? 무당이셨어요, 무당. 원래 신당도 있고 했었는데, 이모님이 사정상 무당 일을 접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하루는 이모랑 같이 누워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던 도중에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 도중에 생겼던 일이에요. 흐물저절한 벽이요. 근데 벽에서 어떤 여자가 본인을 보고 미친 듯이 그냥 깨깨깨깨깨깨 쫙 웃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본 사연자가 너무 놀래하고 이모를 얼른 깨웠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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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여기서 여자가 웃음소리 못 들었어? 웃음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이, 뭔 놈이 웃음소리를 들어야 뭔 소리 하냐? 웃기는 무당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또 몸이 허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집은 방문마다 신이 다 계셔가지고 귀신들이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냥 너가 몸이 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니까 기가 약해서 그런 거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은 절대 안전하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푹 자라 얼른.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이모랑 다시 이렇게 이모는 잠들고 자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 들면서 다시 아까쯤에 그 여자 웃음소리가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모 오른팔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모 근데 이모 성격이 자체가 원래 자고 있을 때 깨면은 화내고 막 그러는 성격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이 여자 웃음소리가 너무나 소름돋고 너무 무서운데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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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깨웠어. 근데 이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귀찮은 게 사람이 그러잖아. 잠잘 때 깨우고 귀찮은 게 뒤도록 돌아보지도 않고 왜? 그 대답만 하고 다른 말을 안 해. 그 여자 웃음소리는 계속 이모가 깨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근데 몸은 완전 막그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막 몸이 완전 막 굳어 있는 것처럼 막 풀려고 막 발버둥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상태에서 겨우 해가지고 몸이 깼어. 그래가지고 방으로 탁 하고 방불을 탁 켜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못 자지 그런 거를 당했는데 작었어. 그렇게 하고 밤을 꼴딱 샜어.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이모한테 얘기를 했지. 이모, 내가 어저께 이만저만 일을 생겨가지고 이모를 그렇게 깨웠는데 이모는 그런다고 그렇게 대답만 하고 나를 그래 도와주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모한테 하소연을 얘기를 했지. 근데 이모는 하는 말이 아니, 너가 언제 깨워야? 깬 적이 없는데. 아 이모가 대답까지 했어. 왜라고 대답까지 했어. 근데 이모는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너가 언제 깨웠냐? 나는 대답한 적도 없고 기억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그냥 그 일은 그렇게 묻어졌단 말이야. 그 여자를 본 뒤로 새벽에 자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가위가 눌리기 시작한 거야. 가위가 눌릴 때마다 사연자가 있는 그집 방에 쬐깐한 건조대가 있어. 거기에 키 작은 여자아이가 항상 거기에 그런 계속 가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 그지? 작은 이모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미 이사를 가셨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특히 한 2시 정도 무려 옥상에서 누가 쿵쿵쿵쿵 뛰는 것처럼 소리가 나. 항상 옥상에서.
그 소리가 나면은 확인을 해로 하러 올라가고는 쉽지만 누가 쉽게 올라가겠어? 무서운데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를 쉽게 누군가 올라가서 확인을 하겠어? 못하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게 쿵쿵쿵쿵 막 옥상에서 누군가 뛰는 소리가 막 들려. 그거를 본인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사연자의 엄마도 그 소리를 매번 똑같이 들은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엄마도 처음에는 안 자고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항상 똑같이, 특히 2시에 그 소리가 항상 나니까. 근데 엄마도 역시 무서워서 그 쿵쿵쿵 소리 날 때마다 올라가질 못해. 확인을 못해 무서워서. 그렇게 소리가 1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나. 그렇다고 천장에 뭐 금이 가고 그런 것도 없어. 항상 같은 거진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서 항상 쿵쿵쿵쿵 소리가 나. 그 소리가 한 번은 뭐 이쪽에서 한시 방향 쪽에 들렸다가 한 번은 또 뭐 저 9시 방향에서 들렸다가 한 번은 또 뭐 6시 방향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1시 방향이면 1시 방향 이쪽에서만 1년 가까이 계속 같은 그 방향 그쪽에서만 계속 소리가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일이 1년 이상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연자도 이제는 적응을 해버렸어. 그거에 이제는 가끔 짜증도 나고. 아이씨, 여기 오늘도 쿵쿵쿵이네. 지금 현재도 그 집은 매일같이 쿵쿵쿵쿵 소리가 나고, 본인도 여자 귀신하고 혹시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오늘 몇 시야? 2시 53분. 오늘도 그 집에서는 아마 쿵쿵쿵 소리가 났을 거야. 매일같이 그래 난다고 했으니까. 1시에서 3시 사이, 특히 2시에 그랬다니까. 이미 쿵쿵 소리가 나고 끝났을 수도 있겠지. 지금 3시가 좀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도 쿵쿵쿵 소리가 났을 거야. 자,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